네, 계속해서 방송 노래 신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 카트리그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전반전을 치러봤는데, 4경기까지 치러봤는데, 마지막 4경기, 말씀하신 그 빅포 선수들이, 데이터 좋은 선수들이, 네. 상금점 타본 선수들이 남은 선수들을 다 제쳐버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트랙 자체도 아무래도 직접 뭐 기존의 선수들이 뭐 신규 선수들보다는 신의 선수들보다는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트랙이었다는 측면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은 강성인 선수가 바이크로 초반 1위를 차지한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거의 주행을 끝냈다는 건 직접 역시 강성인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김진희 선수. 아니 한 시즌을 쉬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순위가 처졌다도 그것들 모두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극복해내가는 능력이 예전의 김준희보다는 더욱더 탄탄해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복 약간 있으면 바로 그냥 오늘 끝이에요. 그냥 출연 끝입니다. 네. 그렇죠. 뭐 4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은 김준희 선수 예전의 방송 경험을 조금 감을 살리기도 전에 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남도록 지금 김준희 선수는 노력해야겠죠. 네. 이제 후반전 넘어가겠습니다. 후반전 이제 5경기에 나올 선수들, 자, 누가 될지. 아마, 김진희 선수가 이제 결정할 텐데, 김진희 선수! 네. 야, 지금, 꾸준하네요! 세 경기에 계속 살아남았어요. 어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 네. 생각하기에 본인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쟁쟁한 선수들과 이제 뛰게 생겼어요. 뛰고 한 번 또 뛰었고, 강진호, 그리고 우승한 강석인. 강석인 선수 우승한 거 맞죠? 네, 봤어요. 네. 예전에는 강성 선수보다 김진 선수가 순위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저 선수 우승했어요. 한 번 딱 네. 붙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강석에? 잘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떨지 또 한 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선택 김진이 누굽니까? 몇 번? 6번이요. 6번. 박준혁 선수군요. 자, 박준혁. 그렇습니다. 박준혁 선수. 오프라인 예선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하지만 이런 온리원 이벤트 전에서 신의 선수로서 조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래도 앞으로의 본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실력을 좀 갖출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지난 대회 준우승 그리고 두 번이나 우승했던 강규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회 준우승 좀 아쉽긴 아쉬웠죠? 네.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번 아프리카 카트리거. 그냥 저번 리그처럼 그냥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떤 그 앞에 상금이 놓이거나 뭔가 이제 그 보상이 있을 때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강준호 선수. 이번 아프리카 카트리그 시작으로 해서 카트리그 이제 2008 시즌이 시즌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캄파스타로서 강준호 선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네. 질문이 좀 길었어요, 사실. 네. 아프리카 카트리그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전에는 한 번 대회하고 다음 대회 언제 할지 몰랐잖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1, 2, 3차 대회하고 그랜드 파이널을 이제 연말 또 내년 초에 하거든요. 그 얘기, 예.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금이 더, 이거 다 이거 대회도 많아지고 정기적으로 되니까. 네. 앞에 이제 딸 상금이 많다라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몇 번?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선수들도. 무너진 나오는 거. 김선희입니다. 그랜드 파이널급 선수죠. 김선희 선수는요. 그렇죠. 뭐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굉장히 또 기복 없는 플레이로 또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 좀 요 근래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리그에서는 다시 한번 좀 예전에 그런 자신의 전성기 때 모습을 조금 더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김강인 선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강인 선수 네.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야, 근데 대진이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강석인, 김진이, 강진호. 이거 다음 라운드 어떻게든 생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노력해봐야죠. 네. 자, 그러면 김병희 선수 선택 몇 번? 22번 하겠습니다. 22번 안기준 선수네요. 자,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 선수의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지난 네, D그룹에서 경기를 했고요. 지난 리그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지금 선수들이 계속 한 명 한 명 올라올 때마다 남은 선수들 뭐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지난 대회 그랜드 파이널 진출자 중에서 아직 3명의 선수가 아직 무대조차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네. 이거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대회 우승자 강성인 선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성인 선수 우승한 다음에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우승한 다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연습했죠. 우승한 다음에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 팀에서
아니면 집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맨날 1등만 하고 꼴찌에서 다 까먹었는데 그걸 보완했다고. 네. 기복이 심한 게 고쳐졌다 뭐 이런 병이 네. 고쳐졌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번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친구나 선생님이 오신답니까? 응원하러 오실 것 같아요. 아 오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아프리카 카트리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1, 2, 3차 대회가 2008년에 진행이 되거든요. 욕심도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바뀐 카트리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승현 선수? 네, 빨리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도 안 떨어지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강석인 선택 몇 번입니까? 23번 할게요. 23번. 아, 김진영까지. 네, 같은 팀 마청 나왔어요, 김진영. 아, 지금까지 조용히 어떻게든 피해갔습니다만, 아무튼 그 조금만 더 있다 뽑지 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들어가면서 에이구. 그러니까 네. 무승자가 지금 3명이에요. 네. 아, 김정 선수 그 카트리그 초기부터 그렇죠. 플레이를 해봐서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좀 페이스가 떨어진다면 지난 대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어요, 김지영이. 그렇습니다. 김지영 선수는 이제 끝까지 집중할 때 그런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뭐 김지영 선수야말로 이제 카트리그 자체의 이제 역사를 뭐 몸소 보여주는 이제 산 증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굉장히 카트리그가 다양한 그런 형태와 다양한 뭐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항상 그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특히 김지영 선수가 우승할 당시에 이제 어깨를 그 나란히 하고 어느 뭐 좋은 경기를 만들어봤던 뭐 조현준. 네. 뭐 김대겸, 이제 사실 뭐 조경재, 네. 이제 같이 했던 선수들이 거의 다 은퇴 또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 선수는 당당히 현역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김정 선수가 굉장히 2회 시즌 카트리그 2회에서 우승한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 이후에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리그에서 좀 와일드카드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번 이벤트전에서는 조금 더 예전의 전성기 때의 모습에 감을 조금 더 찾는다면은 조금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팀에서 드디어 우승자도 배출했고 좀 네. 여유 있게 좀 편하게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영 선수. 네, 아무래도 그 동안에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장진영이나 강석인 선수 같은 신형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는 김지영 선수가 팀의 간판으로서 몸소 많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행하는 부분에서 침착함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팀에 든든한 동생들도 생겼고 이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만 된다고 했을 때는 IT뱅크 정말 탄탄한 팀워크로 다시 한번 뭉칠 수도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요. 네.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바이크의 어떤 강자들을 영입하면서 지금 그 더 세졌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선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또 경기력이 향상된 그런 모습을 기대감을 주고 있고 근데 온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판 뭐 김진희 뭐 유임덕 그리고 정우선 선수가 팀을 떠난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IT뱅크는 앞선하고 있는 강석인 그리고 뒤에서 챙겨주는 김정희 선수들이 그대로 가면서 뭔가 그 유지를 해야 돼 현 자리를.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이오스 팀에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는 것이 좀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수들로서는 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IT뱅크는 어떠한 그런 좀 연습 상황을 만들어서 좀 이오스 팀에게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좀 방법을 연구해 올지도 이번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좀 됐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보죠. 방송도의 신대륙 아프리카 카트리그 자 온리원 이벤트전 이제 5경기 후반전 접어듭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 강석인 그리고 2개 대회 우승자 강진호 그리고 소창기 2회 대회죠 우승자 또 김진영 선수까지 쟁쟁한 선수들이 펼치는 5경기 하지만 4명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뛰어난 선수들이 아직 무대조차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경기를 살아남아도 온리원 마지막 한 명으로 살아남기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호준 여러분은 옷보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문호준 안 나왔죠. 정선 안 나왔죠. 유인덕까지 안 나왔어요. 자 시작됩니다. 첫 트랙은 지금 해적 숨겨진 보물 트랙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바이크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비중이 시작됐어요. 네 지금 비중을 보면 바이크 엔젤스쿠터 넷 그 다음에 세이버 넷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판도네요.
방송이 앞서가죠? 네. 아, 하지만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좀 빅서 게이지가 좀 모자란 상태고요. 지금 또 눈에 띄는 것이 김진희 선수가 지금 바이크를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플레이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바로 또파리에 지금 네, 자칭구도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 1, 2, 3위는 김진영, 강진호, 강진호, 강성이 아무튼 선수권 유지하고 김정 4위입니다. 김선일이 4위는 치고 돌았고요. 그렇습니다. 김선일 선수 꾸준한 수준을 보여주는 선수고 김진영. 야 이거 지금 라인업에서는 어떤 선수가 4명 안에 들지 네. 예측하기 힘든데요. 네, 김진이 꼴등이네요. 아 김진 선수 이렇게까지 크게 뒤쳐져 있다면은 아직까지 방송 그런 경험에 좀 감이 잡히지 않은 김진 선수로서는 따라가기 역전하기 조금 힘든 면이 지금 중위권에서 많이 뭉쳤는데 이렇게 되면 좀 찬스가 생기는 건데요 오히려 네. 김정 계속 선두권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네 강진호도 5위까지 탈락권이에요 2순위면요 강진호 아 김진영 선수죠 아 박진영까지 아 실수가 나와서 조금 많이 뒤쳐졌는데 야 지금 강석이 정말 그렇죠. 빠른데요 지금 뭐 웬만한 선수들은 3, 4위 이런 선수들은 강석인 선수의 뒤에 그런 부스터 이펙트도 딱 보지를 못할 정도로 네. 거리가 상당히 커요. 이러면 좀 사고도 많아도 몇 명 선수만 한번 4명 연달아 유타시켜버리는 거 아닐까 싶죠? 중위권의 싸움이 치열했던 것도 있었지만 네. 강성인 선수 그래도 꾸준하게 실수 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야, 1등백 강성이라면 뭐 10명 참가하는 기회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그리고 지금 지난 대회 이 트랙에서 가장 좋은 기록은 강진우 선수가 2분 7초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강성인 선수 초반에 조금 사고 났긴 했지만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야, 거침없이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커트라인을 봐야 됩니다. 이제 김강인은 올라갔고, 아, 김진은 7등이면 이거죠. 아, 김진 선수가 힘들겠네요. 김진 선수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김선일 선수는 김강인 선수와 김진호 선수의 싸움이 조금. 아, 힘들어 걸렸고. 네, 들리자마자 바로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김진용이 아단 그 3위 안에 들면서 네네 괜찮은데 이번에 방금 김선일 선수 사고에 김진희 선수까지 휘말리면서 김진희 선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네 자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이제 다음 라운드 6경기로 진출하는데 김진희는 잘 버텼어요 3경기 버텼습니다만 이제 5경기에서 탈락하고 말았고요 그렇죠 김진희 선수 조금 더 올라가면서 예전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더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김진희 선수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본선 리그 좀 기대해볼만 하겠고요 네. 아, 좀 아쉬운 것은 역시나 김선희 선수가 바로 탈락을 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뭐 강진호 강석인 선수가 1, 2위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또 신기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김진용 선수 실수도 나오고 몸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김진용 선수 대단한 모습이 역전하면서 그래도 네. 끝내 3위로 또 통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또 방금 경기에서 하나 또 데이터가 나오긴 나왔네요. 김진이 바이크 불안하다. 네. 네. 저 왜 바이크 탔을까? 네. 지금 많이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예상됩니다. 네. 아, 카트 바디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4위로 들면서 2, 3, 4 경기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바이크 때문에 몰라졌던 바이크를 탄 이후로 바로 탈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6경기라는 선수들을 선발해볼 텐데요. 김진영 선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지난 대회 비록 본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후배 강성일 선수가 우승하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잘 못 들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 본인은 아니었습니다만 IT뱅크의 정말 그 소원, 그 염원이 팀의 우승이었잖아요. 우승자 매출이었잖아요. 네. 근데 강성일 선수가 드디어 그 꿈을 딱 실현시켰는데 강성일 우승할 때 선배로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김지영 선수? 제가 처음으로 우승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저희 팀 막내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우승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번에는 막내가 우승했으니까 제 제일 큰 형인데 이번에 제가 한번 우승해보겠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네. 최근에 어떤 그 경기 감이라든가 경기력 그리고 뭐 이렇게 연습 경기 해보면 어때요? 저 우승 한번 노려볼만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여기서 와서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자신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 선수 선택 몇 번? 네 이제 뭐 8명 남았기 때문에 이제 두 경기 정도면 9번 하겠습니다. 9번. 네 유영 선수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호준, 정선호, 유임덕, 지금 그 칸바급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지금 나오잖아요. 아, 유혁 선수도 어린 나이에 계속 경기감을 조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강진우 선수입니다. 자, 강진우 선수 좀, 이 분위기면
지난 올림원은 근데 바로 떨어졌습니다만 좀 잘 가고 있어요. 어때요? 본인 평가하기에 지금 그 오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데 더 달려야죠. 아 그럼요. 강준호 씨한테 끝까지 가서 상금까지 가야 강준호입니다. 두 경기 남았어요. 네 이제 네 몇 번? 잠깐만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10번. 네, 아, 되네요. 네. 네. 너무 많이 쉬었다는 거죠, 지금. 그럼요. 아, 지금 문호준 안 나오네. 문호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랬던 분들 계세요. 문호준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 문호준 선수 지난 온리원 이벤트 전에서도 굉장히 후반부에 뽑히면서 굉장히 운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또 후반부에 또 이렇게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그러면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지죠. 유영혁 선수, 문호준 선수. 네. 강성 선수도 우리고요. 네. 자, 6경기에 드디어 이제 문호준 선수가 출전하게 됐고요. 자, 김강희 선수입니다. 야, 네. 김강희 선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생존율이 제일 좋습니다. 어제 본 경기에서도 이런 그 경기력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본인 보기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슬슬 100만 원이 앞에 좀 아는 날을 합니까? 100만 원 우승 상금이 온리원. 아, 이번 주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빡실 것 같습니다. 네, 힘들다는 거죠. 네. 지금도 힘든데 다음 유임덕 정선이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선택 김광희 몇 번? 13번 하겠습니다. 13번. 네, 김준. 아, 그렇죠. 네. 바이크에 또 김준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한 방을 가진 또 선수고요.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또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트랙은 바이크가 상당히 아주 재밌는 접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문호준도 또 바이크 하면 또 문호준이에요. 그렇죠. 지난 리그에서 바이크를 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모두 다 또 출전을 하는 또 재밌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강성현 선수입니다. 강성현 선수 지금 야, 근데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하면은 계속 앞으로만 나가는데 왜 이렇게 빨라요, 강성현 선수? 요즘 실력이 더 늘었나요, 우승 이후에? 네, 더 늘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늘을 게 있습니까? 요즘 어떤 면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스타트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스타트가 시작부터 질러 나가니까. 근데 지금 조언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문호준까지 꼈거든요. 문호준에 김준까지 있는데 아 이번 그 6경기 자신 있어요? 할 만하겠습니까? 네, 저만 잘해서 결승 가서 우승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싹쓸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IT 뱅커 몇 번?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와, 이상훈 선수입니다. 정말 정선호 선수는 지난번 온리언도 그렇고 이번 온리언도 그렇고 가장 마지막에 뽑히는 여기서 이거 하실 분이 아닌가요? 아, 앞에 네. 괜히 나와도 힘 안 빼요. 와. 지금 그 남아 있는 선수들 그 몇 명 없어요 지금? 몇 명 없습니다만은 네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직 다 이제 다음 경기는 다 이제 그냥 결정된 거는 다름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또 이번 경기에서 또 재밌는 모습이 지난 리그에서 1위, 2위, 3위를 한 3명의 선수가 또 다 같이 또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호준 선수도 왔고, 강석인 선수가, 뭐 그런 얘기, 스타트가 좋아졌다. 네. 근데 시작해서 자리를 잘 잡으면 괜히 뭐 부대낄 필요가 특히 바이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지난 대회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처음 출발을 하고 가장 접전 코너를 얼마만큼 빠르게 통과하느냐였는데 데이터를 쭉 뽑아왔을 때 강성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 문호준 선수가 역시 바이크가 초반 스타트를 잘 끊으면 첫 번째 코너나 위험 구역을 공략하는 데서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온리원 이벤트전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특히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선의의 경쟁을 했던 팀 동료, 뭐 형들이죠. 김진의 그렇죠. 유인덕 그리고 정소로까지 빠진 상태에서 물론 뭐 다른 선수들과 뭐 연습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형들이 든든하게 그 도움이 됐던 형들이 빠진 상태에서 문호준이 예전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심거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그에서 문호준 선수의 성적이나 또 경기력이 또 가장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연습하게 되면은 좀 연습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연습하는 방법이 조금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문호준 선수가 이번 리그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 문호준 선수가 그 경기력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 여건이 좀 어려워진 상태여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하지만 문어 선수가 누굽니까? 천재. 말도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문어준 그냥 다 해버려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문어준아. 네, 하지만 특히 확실한 것은 이번 시즌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무래도 문어준 선수 이제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늠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걱정도 살짝 드네요. 네, 네.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문어준 선수가 아 점점 그 어떤 그 청년의 아니 무슨 아, 네. 있습니다, 문어준 선수. 아. 자 이제 이번 경기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아 진짜 대진 환상의 대진이에요. 김준이 포함된 가운데 드디어 이제 카드 천재 문어준 선수가 선택이 됐고요. 뭐 김진영, 김정도 연습 많이 해서 지금 뭔가 달라진 모습이죠. 이번 주 모르겠어요. 네, 김진영 선수가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쉽게 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걸 과감히 했다라는 것도 이번 시즌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 막상 타보니까 뭐 잘 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거친 발언까지 했어요. 그런 만큼 김정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 트랙 선택됐네요. 그렇죠. 이번 트랙은 손가락 트랙이 선택이 됐고요. 선수들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크를 탄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시작됐습니다. 아 이러면 세이버를 선택한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트랙이 됐거든요. 네, 이제 뭐 전형적으로 바이크 트랙이다. 사실 이 트랙 랜덤으로 선택되는 거 알았으면 선수들이 바이크나 뭐 스톤 많이 그렇죠. 활용을 했을 텐데요. 강성현 선수는 지금 하위권입니다. 지금 6위에요. 5위 올라갔습니다만은. 아 이러면서 김광희 선수 역시 바이크를 탄 선수가 아무래도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좀 당연시 되는 좀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 강성현 화면에 잡히기 시작까지 아직 5위입니다. 그 앞이 근데 문제는 강진호 무너진 김광희네요. 이게 한 명 더 순식간에 3위로 올랐습니다. 강성현. 아 역시 강성현 선수 우승한 이후에 굉장히 또 자신의 입으로 스타트가 좋아졌다고 말도 하면서 좀 아무래도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좀 부담감이라던가 그런 게 좀 생기면서도 좀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강성현 선수에게 지금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유영혁 선수가 2위, 1위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강진호 선수가 일단 김광현 선수를 쫓아냈는데요. 강진호 선수가 세이버로 참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번 지금 강진호 선수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많이 쳐졌거든요. 조금 점점 지금 강진호 선수에게 힘들어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강성현 선수가 너무 좋은데요. 앞에 문호준 선수와 견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 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가고 있고 이 두 선수들 대단합니다. 지금 거리 차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럼 김준현 4위고 김강인이 5위. 김강인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탈락 순위에 현재는 김강인 강진호 탈락 위기입니다. 아 역시 아무래도 바이크에 유리하다는 그렇죠. 것이 좀 네. 티가 나는 부분이죠. 김준홍 선수라든가 강진호 선수가 초반에 사고가 난 이후로 어떻게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네. 아무래도 손가락 트랙은 바이크에 유리하다는 것이 1, 2, 3, 4위가 다 바이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도 선수들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뒤에 따라온 선수들이 역전하기 힘들고 이미 거의 1, 2, 3, 4위는 굳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강석이 유영혁 선수가 바이크를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유영혁 선수 일반 같으네요. 네. 아 김광희 선수가 탈락한 모습이 조금은 이변이 될 수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강석인이 또 1등했어요. 그리고 이상훈 선수는 아쉽게 이제 다음에 이제 본선을 노려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뭐 김준호 선수라든가 강준호 선수가 초반에 좀 사고를 극복을 좀 했으면은 그래도 바이크에 밀리지 않는 좀 그런 플레이와 좀 그런 것을 보여줬을 텐데 좀 초반 사고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강성인 선수, 김강인 선수 3경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좀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트랙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강성인 선수 탈락. 네 트랙과 뭐 카츠바디의 그런 작용이 좀 컸고 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성인 선수가 계속적으로 거의 1위를 지금 차지하면서 트랙 몇 개를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카트리그 온리원에 도움을 주시는 이제 레이싱 모델 세 분이 계신데요. 유아이 씨, 황가혜 씨, 김성현 씨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몇 명? 네 명 남았죠? 네 명. 네네. 네, 네 명 남았어요. 아 김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최근에 리어스로 또 그 유니폼도 입고 입었습니다만 팀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대회는 어떤 그냥 다크호스 정도였는데 이번엔 다크호스만 하지 말고 좀 뭐 그랜드 파이널 파이널도 가고는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리그에서는 예 저번 리그보다는 이제 연습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저번에는 처음에 나가서 좀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들과 이제 비슷한 이제 실력이 돼서 이제 라운드 파이널을 올라가서 꼭 그랜드 파이널 가겠습니다. 네. 파이크 어때요?
대단 바이크죠? 김준 선수는? 예, 전 바이크입니다. 김준 하면 바이크. 예. 바이크 하면 누구? 김준? 아, 잠깐 생각하는데요. 그래야죠. 자, 김준 선수 몇 명 안 나왔습니다. 뭐 다 정해졌는데 공개 안 합니다. 몇 번? 21번 하겠습니다. 21번. 네, 장승우 선수죠. 아, 장승우입니다. 장승우. 아, 지난 온리원 이벤트 전에서는 처음부터 출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네. 상당히 인터뷰 애를 먹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래 또 살아남아서 네, 선수께서 참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말 시키는 걸 싫어하는 선수예요. 아, 장승우 선수.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군요. 네, 장승우 선수에게 괜히 말 시켰다가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인상을 막 저한테 막 써가지고 겁나는 선수예요, 장승우 선수. 자, 이제 문원준 선수입니다. 문원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난 대회 그 3위 참 아쉬웠죠. 지금 제가 뭐 재방송이나 부여드보다 아쉬운데 그때 그 지난 결승전 어떻게 생각해요, 문원준 선수? 너무 아쉽지만 이번 아프리카 리그 잘해서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팀 그 동료였던 그 형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뭐 그 더 이상 온게임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최근에 훈련하거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나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 없더라도 저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맨날 해요. 네. 그 바이크하고 일반 카트바디를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어때요? 그냥 바이크로 갑니까? 아니면 계속 트랙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까? 트랙에 따라서 선택하겠지만 이번은 지금은 리그랜덤이니까 바이크를 고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무런 선수 이번 대회 자 아프리카 카트를 기대하고요. 몇 번? 28번. 아, 정선호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쵸. 나와야죠. 네. 그냥 갈 거 아니면. 네. 정선호 선수입니다. 저 드디어 정선호 선수가 또 선택이 됐는데요. 정선호 선수 지난 리그에서 이쯤에 선택이 된 이후에 마지막까지 또 우승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호 선수 오늘도 역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유영혁 선수입니다. 유영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유영 선수. 사실 지난주 뭐 꾸준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 경기 한번 좀 떨렸나요? 이렇게 뭐 우승이라든가 그런 뚜렷한 그 성과가 없어요. 어때요, 막 경기해 보면? 처음에 이벤트 전 때는 좀 떨렸고요. 그 지금은 어때? 지금은 두 번째 출전이니까 긴장이 별로 안 돼요. 네. 사실 뭐 문어준 선수와 함께 유영 선수도 뭐 어린 나이에 어디 뭔가 뭔가 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조금 더 높은 성적 그때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선택 유영영 몇 번? 16번이요. 16번? 유입덕 나오나요? 나오네. 쪽지 계신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네. 자, 유입덕입니다. 이제 온게임을 나와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네. 늦게 나올수록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돌아온 유임덕. 괴물의 모습을 보였고 이번 대회는 진정 괴물 하려면 1등 딱 하고 우승 한 번에 제일 높은 데 서야지 진짜 괴물입니다. 아직은 변태 중이에요. 자, 유임덕 선수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성현 선수 진짜 이런 우승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승할 겁니까 오늘? 네, 꼭 하겠습니다. 왜? 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출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늦게 걸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빨리 걸렸었죠, 강승희 선수. 제일 부담스러운 상대가 있다면? 네, 선호 형이요. 정선호. 역시. 그렇지, 운에 강한 남자 정선호. 네. 정선호가 진짜 왜 제일 부담됩니까? 네. 정선호가 왜 제일 부담됩니까? 문호준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마지막에 뽑히고 잘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운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정선호 선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강석인의 바이크면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누구? 마지막 한 명? 28번이요. 26번? 뭐. 네. 빈 거 시꺼먼 거 하나 뜯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정호 선수예요. 좋습니다. 굉장히 좀 마지막에 뽑히면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 이렇게 또 선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감으로 또 작용이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강석인 선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번 경기에 유임덕과 정선호 그리고 온리원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장승호 한판 승부예요 지금요 이제. 이 한판 승부로 이제 온리원 그 모든 것이 결정될 텐데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준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4명의 선수를 더 추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결승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조금 어느 정도 부담감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오래 살아남은 강성인 선수라든가 좀 그런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좀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요 강성인 선수가 슬슬 또 필요할 수도 한 번 정도 되면 쉬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간만 잡는다면 정선은 위임도 충분히 쉬다가 어쨌든데 또 몸이 덜 풀려갖고 그냥 하자마자 바라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 몰라요. 뭐 지금까지 경기력을 놓고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성인 선수가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비록 뭐 정규 대회도 아니고 이벤트 온리 원이긴 하지만 그 압도적인 그런 위력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그런 강성인 선수가 아 그래도 제일 마지막 좀 부담스러운 상대는 정선호 선수라고 뽑은 것이 역시 이 온리원 실력만 가지고는 우승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방송놀이 신대륙 아프리카 카트리그 온리원 이벤트전. 아 재미장한 선수 나왔어요. 그렇죠. 또 유인덕 선수 굉장히 또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이 됐긴 했는데 유인덕 선수 지난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부활의 몸짓을 보였다면은 이번 리그에서는 확실하게 부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 온리원 전에서 한번 멋진 모습, 멋진 네. 경기력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펼치는 경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트랙은 도르테우 익스프레스 트랙. 굉장히 또 오래된 트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를 해서 또 4명을 또 치릅니다. 그렇죠. 최종 4명의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번 경기가 준결승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좀 마음 편히 이벤트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히 해야 되는 좀 그런 네, 상황이 중요한 건 또 강성인이 1위를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에 김준 일단 강성인 선수의 스타팅 능력은 정말 가공할 만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하지만 사고 걸렸어요. 일단 야 근데 잘 달리다 아, 사고가 그렇죠. 큰 사고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사고가 난다면 부스터 게이지도 그렇죠. 한참 또 모자리기 때문에 강성인 선수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지 초반 사고니까요. 네, 그나마 극초반, 거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고 4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다는 게 강성인 선수 네. 다행인 거죠. 자, 바이크 두 명 지금 무너진 선수와 김준영 지금 장승우 순간적으로 네, 특히 장승우 선수 이 온리원에 강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리그에서 처음부터 나오면서 한 3번, 4번 동안 살아나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아,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다고 하자마자 바로 사고를 한 거. 지금, 강성인 어디까지, 강성인 5등까지 왔나요? 다 보이죠, 다 네. 보이죠. 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강성인 선수 충분히 역전,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4위 안에 들어가요. 강성인도 위험했는데 패스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안으로 들어왔죠, 떨어지지 않고요. 네. 아,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네. 강성인 선수. 근데 그러다 무너지면 어떻게 된 거지? 무너진 왜 갑자기 지리가 됐습니까, 무너지니? 지금 사고 쪽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선호 유임덕 선수도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측면이에요. 유임덕 정선호 무너져 3명 모두 지금 탈락 순이에요. 유임덕 선수 지금 굉장히 거리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혼자 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갑자기 게임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나왔습니다. 미세할 마이크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라인을 잡아갈 때 역시나 처음 자리에 앉은 선수들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늦게 나온 건 좋은데 너무 늦게 나온 거 자리가 되는데 정선호도 앞에 한 명 장수고 잡아야 돼. 그렇다고 다 정선호도 못탔어요. 잡기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거 힘들어요. 우리도 강성인이 초반 사고를 극복해내고 3위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정선호 5위! 이거 참 아쉽네요. 정선호 선수 굉장히 또 지난 온리원에서 운이 네. 굉장히 따랐던 선수인데 5위!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이 무너준 선수도 7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굉장한 이변이 지금 속출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번 네. 경기는요. 보신 바와 같이 무너준 선수가 초반에 잘 달렸습니다만 뭐 사고에 휘말렸는지 4위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탈락했고요. 정선호, 곽정호, 무너진 유임덕 나름대로 이 뽑기 운은 좋았더니 정선호, 뭐 유임덕 선수가 몸도 한번 못 풀어보고 바로 탈락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운이 좋았다는 측면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난 대회 운이형 같은 경우에는 뭐 L3, L2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모든 선수들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측면인 거죠. 이렇게 아버님이신 이제 네. 감독님과 정선호 선수가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긴 하네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선수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돌아와서 실수 뭐 아무튼 1경기보다 살아올라온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만 너무 늦어서 감도 잡기 전에 그냥 바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력한 좀 라이벌이었던 뭐 문호준, 정선호, 유인덕 선수 등등이 탈락했기 때문에
강석인 선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강석인 선수로서는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역시 신의 바이크 김준 선수 시즌 하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팀도 이웃 팀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여기서 우승을 차지하면 확실하게 팬들에게 각인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장승우 네, 마지막에 나와서 또 해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역할을 그 힘든 상대를 제압해냈고 더욱이 또 근데 유영혁 선수가 그렇죠. 뭐 잠시 얘기 말씀 나눠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그냥 그 어린 나이로 어린 나이에 누가 그 좀 두드러졌지 다른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른데 유영혁이요? 네 유영혁 선수 하지만 뭐 지난 대회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유영혁 선수 중요한 고비에서 좀 기복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대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승우 유영혁 강석인 김준 야 강석인 선수가 4경기부터 출전하기 시작해서 대단한데요. 네. 계속 뭐, 살아남고, 또 순위도. 그렇죠. 근사관 웬만하면 1등이고, 막 8등 했다가도 막 3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또 조금 전에 펼쳐졌던 익스프레스 트랙 같은 경우 초반 그렇게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3위까지 또 이렇게 역전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강석희 선수 우승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습량과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카트리거. 이제 온리먼 마지막 경기입니다. 4명 중에 1명 자, 100만원의 상금을 넣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장승우일지 유영혁일지 강석인일지 김준일지 가려보죠. 방송놀이 신대륙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카트리거 자 개막과 함께 진행됐던 온리원 이벤트전 이제 마지막 4명 중에 1명 우승자를 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사실 김강희 선수도 오래 살아남았고 김진희 선수도 오래 살아남았고요 강진희 선수도 오래 살아남았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남은 건 아직 강석인이고 그러면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정근수님 우승해봤고 또 온리원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더욱 경기가 잘 되는데 스타트가 좋은데 왜 욕심은 안 되겠습니까. 자 100만원의 상금입니다. 그리고 2008년 3개 대회로 진행되는 2008 시즌의 첫 번째 공식 리그이기도 합니다. 온리원 마지막 경기 가죠. 아 이번 트랙은 네. 오랜만에 쓰이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트랙이 또 선택이 됐습니다. 네 시작했어요. 네 명만 달려요.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피 오랩이 빠지고서 추가된 그렇죠. 그런 트랙인데 강석이 초반에 역시 굉장히 좋았어요. 야 선수를 적으니까 뭐 더 좋아요. 뭐 그렇죠. 하지만 뭐 이 트랙이 지난 리그에서 쓰였던 트랙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강석인 선수에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석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 트랙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좀 배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바이크에 강석인 김준 김준 좀 타고 났죠. 네. 어차피 4명도 다 지난 대회 경고 다 경험이 있다는데요. 아 강석인 선수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까지 네. 조심해야죠. 이렇게 오래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승을 한 이후에도 정말 우승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네. 또 한 번 더 우승을 노려보겠다는 네. 그런 마음까지는 좀 엿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2년 동안 지속되어 수년간 지속되어왔던 IT뱅크의 우승의 그 목마름을 한 번에 씻어줬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강석인 선수 이 트랙에서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주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좋게 라인을 가져가고 막 김준도 사고 나서 무슨 실수 이렇게 된다면 점점 우승이 가까워지죠. 강석인 강석인 어딨죠? 구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거는 지금? 전혀 지금 강석인 선수가 어디 있는지 다른 선수들이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의 차이예요. 초반 무너져 카트리거 초반 김대겸 시대 예전에 끝났죠. 김대겸, 안 보이죠? 김대겸의 시대가 이후에 뭐 조준 시대 조현준 시대 그 다음에 무너지지 또 싹쓸이 어떻습니까? 강진호가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강석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뭐 쭈쭈 전국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우승하는 강자가 없었는데 강석인 선수가 확실히 지금 바이크로서 자신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거리 차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강석인 뭐 사고 한 번 정도 나도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인 선수가 굉장히 또 노련한 것이 굉장히 인코스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무리 안 해요. 조금씩 크게 돌면서 사고만 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속도를 유지할 정도로만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이 강석인 선수 한 번 우승하고 난 이후에 노련미까지 더해진 그런 지금 강석인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대세는 강석인 이제 2008년은 지난 첫 번째 대회 이후로 강석인 거예요. 네. 이변 없이 그냥 강석인 선수 아니 지금 와 강석인 4경기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뭐 최고의 주행을 보여주고 마지막 온리원으로 생존했다라는 건 사실 이 이벤트 전에 뭐 기획하는 단계에서 야 이렇게 살아남는 선수가 있겠어? 그렇죠. 나는 정말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 본인의 힘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입지게 됩니다. 진짜 우승자도 떨어지는 건 그저 구제비가 온리원인데 야 강석인 선수는 4경기부터 출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고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뭐 1등으로 끝내버리네요. 네, 뭐 온리원 같은 경우는 1위에게만 상금이 주어지는 정말 한 명을 위한 그런 이벤트 대회이기 때문에 강성윤 선수 더더욱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른 선수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지만 뭐 마지막에 김준 선수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뭐 사고 난 부분 뭐 유현 선수도 열심히 쫓아갔지만 거리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 모두 좀 아쉽네요. 네, 네. 자 그럼 우승한 강성윤 선수와 이제 말씀 나눠볼 텐데 강성윤 선수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온리원 우승인데 해서 정말 좋아요. 네. 근데 그 왜 온리원 이 경기 방식이 사실 그 참 변수가 많아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꾸준히 4경기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우승한 것 같습니까? 네 그랜드 전에도 4등 안에 들라고 기복 없이 한 플레이로 그랜드 파이널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온리원에서도 통한 것 같아요. 네. 2008 시즌, 아프리카 카트 리그부터 이제 1년간 연간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데 요즘 아이티뱅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2008년 아프리카 리그 끝으로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7차 리그보다 더 열심히 자만하지 말고 연습 열심히 해서 8차 리그도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 선수 축하드리고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확실히 강석인 진짜 네. 세게 세요. 아니 뭐 네. 기복이라고 설명하기 그런 건 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1위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8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진짜 리그에서는 뭐 그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같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전부 강성인에게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가장 않으니까. 좀 단점이었던 부분이 워낙 기복이 심하다라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극복한 이유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 우승을 한 이후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 더욱더 향상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온리원 이벤트 전까지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네, 아이티뱅크 항상 정상권이었습니다만 정상에서는 한 걸음 못 미쳤는데 이제 강석인이 제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1등이네요. 네 일단 강석인 선수가 얼만큼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번 대회 어떻게 막아낼지도 상당히 관건이지만 그것에 도전하는 선수들 뭐 강진우, 뭐 유임덕, 뭐 정선호, 문호준 그리고 새로 김준, 뭐 김강인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또 그것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그런 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아프리카 카트리그 오늘 그 온리원을 해보니까 김대겸 위원은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좀 돌아온 뭐 지난 시즌 한 시즌 쉰 김진희 선수가 역시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강성인 선수 한번 우승한 이후에 굉장히 또 쉬고도 쉽고 좀 놀고도 쉽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더욱 연습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또 쉽게 이렇게 온리원 이벤트 전까지 우승했다는 점이 정말 강성희 선수에게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점인 것 같네요. 네. 잘될 때 이렇게 성과까지 막 100만 원 상금 이런 거 오면 뭐 진짜 뭐 네. 이렇게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확실히 이번 대회 또 하나의 특징을 온리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 바이크가 대세로 굳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면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정점이 되는 대회가 이번 대회가 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막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1라운드 근데 한 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두 개조씩 합니다. 이제는요. 그 대회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에 타이트하게 아주 힘있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주간에 더 많은 선수들, 더 또 쟁쟁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한다면은 더욱더 재밌는 그런 카트리그를 즐기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아프리카 카트리그는 뭐 당연히 온게임즈 홈페이지와 함께 아프리카에서도 VOD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닷컴에서 카트리그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주 뭐 A조와 B조 진짜 센 선수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진도 좋고 한번 신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 A조 역시나 뭐 전통적으로 우승자가 나오기 때문에 강성희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출전을 하고요. 뭐 유임덕 그리고 오늘 뭐 조금 뭐 바이크를 타면서 안타까운 바이크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김진희 선수 다음 주에 나오고 이제 시작되는 카트리그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점점 빨라지는 경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2008년 시즌부터는 연간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3개 대회가 이어지고 그랜드 파이널이 연말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직접 관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카트리그, 저희는 다음주 개막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황성진 김대겸, 게스트 전용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